때부터 지금까지 옆에 계셔도 좋아요. 아까 힘들어서 잠깐 가겠다는 얘기도 했다가 다시 또 우리가 찬양이 들어가면 참고 있는 거예요.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. 그래서 차라리 들어가서 쉬시면 어떨까. 이제 저는 이제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보니까 막 이렇게 잠바로 쿠션도 받쳐주시고 있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분도 확실한 것 같고 같이 교감을 했던 것 같아요. 지금 웃으시네. 그리고 지금 조금 아까 제가 이 찬양을 끝나고 났을 때 아멘을 하는 거예요. 제 귓속에 분명히 들렸거든요. 너무나 감사해요. 저도 주님하고 교감하는 시간이 되었었고 같이 이렇게 합심하는 마음으로 저는 여기 착한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. 제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서 왔고 그리고 여기 계신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을 게 뭐냐면 목사님은 희생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셨어요. 제 눈에는 사랑하셨고 같이 동행하셨던 것 하시는 그런 모습이셨어요. 저도 그런 마음으로 왔지 제가 뭘 하고 뭘 헌신하고 뭘 봉사해요. 저는 그럴 만한 인재는 못 되고 그럴 만한 사람도 못 되고 그냥 저도 사랑이 필요해서 사랑을 많이 느끼고 싶어서 왔는데 충분히 받고 갑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저기 사명이라는 곡을